에바 브로 기도였습니다. 에바 브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참, 우리가 매력이 있다는 뜻의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에바 브로 기도는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여 맡은 사명을 감당하였더니 결과는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착각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안 되면, 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철저한 인본주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잘 되는 곳은 없습니다. 잘 되겠어요. 잘 되는 곳은 없어요. 그럼 뭐로 열심히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살아가고 천국 가지 못하면 여기에서 죽는 생활은 잠시 잠깐 동안 길어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가면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가장 큰 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신용대 목사가 지금 얘기하기를 열심히 믿어서 충성 봉사에서 헌신했더니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잘못됐더라.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세상 나를 죽이다가 세상 재미상 가지고 살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가던 그 길은 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기쁨, 거기서 있는 모든 위로, 평안 그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그가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냐, 영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영의 세계는 분명히 성령의 세계라고 안동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동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왔다고?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나왔어요. 언제나 육은 영을 괴롭혔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도 공부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도 공부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 그 사람들은 세상과 착하고 살고 세상과 착하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믿으면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믿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를 믿으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를 믿어보세요. 그게 우리 세상.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들리는데 인간적인 수법을 쓰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는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도 하나님을 버려! 그럼 버려. 아멘. 떠나! 그럼 떠나! 아멘. 발소! 발소! 아멘. 응?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자기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두고 날 따라 예 백세가 일단 백세가 10년 이상 사이에 도시는 하바이 자기는
복음을 통해서 자기 음식을 받아가지고 애를 낳아서 이스마엘 낳아서 버려. 예. 백세의 아들을 얻었어. 얼굴을 먹게 하는데 받쳐. 예.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느냐. 그를 어려움의 신분을 가더라도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의 신분이라도 하나님이 그것 가는 것마다 일을 만나는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밖에 하신 분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자는 거지. 그렇게 소개하는 목사도 순 가잖아요. 또 성도 유혹하는 거예요. 공공하세요. 교회 많이 들고 와서 우리 십자가 많으니까 얼마나 시켜야 되냐. 우리가 그냥 돈 많이 많으니까 신앙이 많이 남으시라고. 이렇게 사는 목사. 그 사람들 목사도 어려운 그런데 어려운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반 부탁하기를 그런 주의 종들
그게 주님 아는 사람들, 누가 갖고요? 정말 이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어쩌면 지난주에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같은 우리 교회가 어쩌면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오지 마십니다. 나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 거짓말하시고? 그러면서 끝으로 그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봐요? 사장 8절 봐요. 3장은 시작이 되죠? 4장이 되죠? 아, 당연히 그건 4장 넘치지, 4장 넘치겠지. 2장은 뭐? 여러분은 은혜를 충만해가지고 그냥 다 아느냐? 그러고도 80도 안 나. 근데 끝으로 하는 말은 끝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뭐가 뭔지 알죠? 믿음.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환경의 매력이나 어떤 상황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것은 초월의 믿음이란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매력이나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란다.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면서 그런 환경과 상황에도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기쁠 수 있는 게 믿음이란다. 이걸 말합니다. 지금 사도들은요,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걸친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 책에 찔리기도 합니다. 칼에 찔리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진정장이다. 정말 바울은 백색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빨리 찾으셔서 사도행전 5장 40절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하, 잘 찍지다. 너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 알아서 해. 그만 하는 게 하나님 것이야. 하지 말라는 것이야.
이거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속성입니다. 모든 믿는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네. 너희도 그런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실천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주인 되시고 아멘. 그래서 궁금하지 않는 그 말 주제 본인 되시 모든 삶의 주제 본인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좋은 것 주시리라, 백배로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자기를 감당하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감당하는 것 같아서,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스스로 거짓을 듣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부정적인 임신을 하고 이런 일이 안 나와요. 해야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열심히 하세요. 항상 그렇지. 절대 부정적인 말은 안 나와요. 성령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부정적인 말은 안 나와요. 또 아는 말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믿음은 아는데, 행하는 것이.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두면서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의 이 오후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쁨을 생활화하는 생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건 하나도 어떤 화가 나는 게 분명한데도 그 믿음의 사랑을 얼굴에 웃음에 꽂히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한 명 그렇게 주셨어요. 아, 네. 근데 그걸 쓰라고 줬는데 어떻게 하실까?
내가 재벌을 어떻게 하, 그런데 이 더 이상 하는 것도 아니야. 오늘 권사가 됐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권사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죽겠다고 살면 몸도 건강 주시고 얘도 잘 돼. 왜 내가 걱정하나? 내가 걱정하는 건 나 뺏기 내 딸도 인생 웃긴 게 있어. 그것도 아니 부모자들 아니 나 같은 사람 난 좋아 그렇다고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면 빨리 바꿔야지. 바꾸자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뭐
보시면 개처럼 지저분한 게 없어요. 개는 지저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짝지, 조카가 짝지, 또 새끼. 개는 참여하지 않아요. 더럽고. 천재같이 지적도 없고 용납감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 교회를 거짓말해. 난 교회 안에서 틀린 탁 했어. 성가대 앉아서 분명히 남편과 함께 성가대 앉은 여자가 따라가고 있는 것도 그것도 봤어. 그 성가대는 아무 많지만 정조가 있는 남자를 앉혀. 여자가 앉혀가고, 남자들 앉혀가고, 여자들 앉혀서. 그런 걸 내가 혼돈해야지. 이거! 왕자가 들타면 큰 놈이 먼저. 걔네들이 불교합니다. 정조 관계가 없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걔들은 만화들은 뭐하나. 주인공이 눈단 말이야. 화가다. 우리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난 달에 지난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갔을 때 죄로 개처럼 삼나오네. 정결한 나오면요. 진실된 의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조, 진조는요. 신앙의 정조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개천을 배려하면서 더러운 사람들을 찾아다녀, 같이 내 세트를 찾아다녀, 더러운 이유를 찾아다녀, 그 흠없던 동조자들을 찾아다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악을 밥 먹고 생각한 자들의 늘 하는 말은 단 한 가지.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우리 곳에 이사람들 하는 일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아이고, 담임 목사님, 왜 저런데 있고. 항상 겉에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걸 가만히 보세요. 너무 왜 사랑하지 않는데? 라고 물어볼 수 없습니다. 왜 같이 있냐? 이게 어느 교회예요? 이분들은 자기에게만. 그 나쁜 사람들 여러분, 그 나쁜 습관이요. 어느 교회예요? 자신을 쓰이고
말씀으로 양육한 밀리포 교육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랬어요. 그 생활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바랬어요. 거기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몰리아 걔가 태어나도 상관합니다. 행악하는 사람도 상관합니다. 몸을 상하게 복음을 번지시키는 그들을 교회도 복음이 아니라 천천히 받아들이면 저같이 우리에게 저는 결단 결단 복음이 아닌 사람은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명일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정말 훌륭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우리에게 왔나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만 장로님만 대화를 했어요. 나는 그게 갔으면 좋겠다. 내 뜻을 들으면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번지시켜서는 안 돼요. 오늘도 이런 사람을 경계하고 있어요. 바울과도 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라.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지다. 그렇게 믿을 뿐만 아멘. 그래서 드리고 결정을 잘 되어갑시다. 아멘.